89년 그 조선대학교 입학하면서 우연찮게 이제 연극 동아리를 들어가게 돼서 그때부터 연극을 시작을 해서 졸업하고 바로 극단 생활하고 지금까지 이제 주업이 연극 배우고요. 네 가지 직업, 다섯 가지 직업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연극과 관련된 그런 일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냥 대표작이라고 하면 이제 뮤지컬 정인이라고 예, 뭐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만 이제 뮤지컬 정인이 가장 대표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광주 시립극단 재창단 기념 공연부터 시작을 해서 5회 정기 공연까지 참여를 한 것 같습니다. 주 배우로. 그 다음에 뭐 2002년도 뭐 월드컵 기념 공연 예, 그런 작품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쭉 연극 배우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오페라 찬조 출연 그 다음에 시립국극단 찬조 출연 도립국악단 찬조 출연 뭐 이런저런 작품들이 많이 있겠죠. 한 100여 작 넘는 것 같습니다. 글로리인가요? 저기 김은숙 작가가 그 드라마로 데뷔하기 전에 연극 서울대학로에서 써놓은 작품이에요. 그래서 서울대학로에서 100회 연속 매진 공연 기록을 세우고 드라마 작가로 이렇게 점프를 해서 갔죠. 그래서 극단 제가 그때는 이제 광주 극단 라리 대표였는데 이제 서울 극단 라리가 있었어요. 이제 저희 광주 선배가 서울로 올라가서 극단 라리를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활동을 하면서 김은숙 작가하고 같이 그 정인이라는 대본을 써서 이제 그 선배가 연출을 해가지고 대학로에서 히트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몇 년도인지 기억도 안 나네. 2004년도인가 제가 그 동구 예술의 거리에 소극장을 개관하면서 형 개관 기념 공연으로 할 만한 작품 있으면 대본 좀 보내주시오 해서 보내준 게 정인이라는 작품이었어요. 김은숙 작가가 쓴. 대학을 입학을 했는데 선배가 와서 동아리를 해보지 않겠냐. 연극 동아리다. 저는 전남 여수 출생이어서 연극을 그때까지 대학 입학할 때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연극이라는 것 자체를 몰랐는데 그래서 극예술연구회가 뭐하는 동아리예요? 그리고 이 표현서를 썼어요. 시작할 때는. 그래서 이제 극예술연구회가 뭔지도 모르고 동아리를 들어갔다가 그냥 거의 예, 뭐 인생을 거기다 푹 담갔죠. 가장 힘들 때 뭐 특별하게 연극 배우를 하면서 가장 힘들 때라고 말씀드릴 것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또는 뭐 가장 좋을 때라고 그걸 특징 지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연극하는 것 자체가 즐겁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힘든 거야 누구나 다 힘들고 언제나 힘들고 고정의 수익이 없다는 게 그 특별하게 어려운 순간이 아니고 꾸준히 어려운 거죠 그거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여러 가지 투잡 쓰리잡을 하는 것을 선택을 했고 이제 여러 가지 직업을 하면서 연극을 할 수 있는 계속 연극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동력을 만들어 가면서 방학 때 주로 방학 때 정말 단가가 높은 아르바이트를 주로 하고 다녔고 이제 졸업하고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직장에다가 직장이 제가 다니던 직장이 이제 그 밤 9시 10시 퇴근하는 직장이었어요. 저는 그 입사해가지고 신입사원으로 발령 나와서 지점장한테 선포를 했거든요. 나는 연극을 해야 되니까 6시 정시에 법정 근무 시간에 근무까지 하고 정시에 퇴근을 하겠다. 대신에 이제 퇴근하기 전까지 나에게 주어진 일은 내가 다 끝내놓고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서 선언을 하고 직장 생활을 했죠. 그리고 이제 직장에서 퇴근 시간이 딱 되면 이제 영업사원이었으니까 뭐 목포든 군산이든 어디든 6시까지 근무를 하고 총알처럼 운전을 하고 와서 예, 연습실에 와서 밤 12시 뭐 새벽까지 연습을 하고 그 다음날 또 출근을 하고 뭐 이렇게 살았고요.
그걸 찾아서 연극으로 좀 더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내가 연극을 공부하는 목적이, 목적이 내가 연극을 배운 것보다 연극으로 좀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찾고 싶어서 심리치료 공부를 하러 이제 대학원을 자퇴를 하고 심리치료학을 볼 수 있는 대학원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원광대로 가서 연극 심리치료, 사이코드라마, 이거 를 전공을 해서 석사 박사까지 이제 공부를 해서 나와서 한 10년 정도는 전문 상담사, 예술 심리치료 상담사로 활동을 하면서 연구를 했죠. 그래서 이제 주로 예술 강사라고 있어요. 예술 강사 활동도 제가 이제 주로 장애인, 장애아동 뭐 이런 쪽으로 주로 예술 강사 활동을 하러 다녔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예술 치료, 연극 치료, 사이코 드라마가 그렇습니다. 제가 주로 하는 게 역할극이었거든요. 이제 연극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여서, 제가 그때 공부할 때는 전국의 유일한 연극, 전문 연극인 출신 연극 치료 전문가였어요. 그래서 이제 전국에 경기도 어디까지 강의를 하러 다니고 프로그램을 하러 다니고 이제 그렇게 상담사하고 연극 활동하고 같이 쭉 꾸준히 활동하다가 이 길바닥에 버리는 시간이 너무 많다. 그래서 좀 정착을 하고 싶다. 이제 나도 이제 40대 중반을 넘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좀 정착을 하고 싶어서 이제 화순에 그 여기 목조지붕이어가지고 제가 이제 뮤지컬 하고 그러면서 취미생활로 이제 통기타도 치고 그랬어요. 통기타 치고 노래하고 그래서 여기가 좋겠다 하고 들어와서 여기는 이제 제목도 아트카페라고 간판을 지은 이유가 이제 지역 작가들, 미술 작가들, 화가들이나 이렇게 작가, 지역 작가들, 그러니까 전시회를 안 열거나 또는 부담스러워서 못 열고 있는 지역 작가들, 이 주위에 지역 작가들 전시회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매달 전시회를 하고, 그 다음에 매주 지역의 통기타 가수들이랑 또는 전문 연주자들을 매주 초청 공연을 해서 이제 그 한 달을 하에 한 번씩은 정기 공연을 하고 매주 이제 그 타이밍이나 스케줄 맞는 사람들 와서 공연을 하고 이런 장소로 만들어 보고자 아트카페라고 짓고 지금 8년째네요. 배우 하면서 교육 활동 경력도 이제 문광부 공인 예술 강사 뭐부터 시작을 해서 예술 강사 경력도 뭐 10수년 정도 되니까 그거 하고 예술 심리 치료 하면서도 이제 그 진로 상담이나 이런 걸 해보면 제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해주고 싶은 말은 무작정 연예인이 되고 싶다. 또는 요즘에 뭐 그 유튜브나 이렇게 해서 유명해지고 싶다. 이렇게 하는 사람 빨리 그만두십시오. 그 주변의 어른들이나 부모님 말려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는 겁니다. 이제 예술은 이제 연극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술을 하겠다, 예술가가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올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작가 정신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기술이나 테크닉은 연기력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 미술도 마찬가지고 음악도 마찬가지고 테크닉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예술가라고 하려면 마인드가 제일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시작할 때 내가 예술가가 되겠다 하고 시작한 사람은 예술가가 됩니다. 대부분. 근데 나 유명인이 되고 싶어, 연예인이 되고 싶어 하면 성공한 사람 거의 못 봤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교실에서 자기 미래에 뭐가 되고 싶어요? 이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저도 지금 기억이 나고 당시에 담임선생님도 김종필이라는 애가 그 얘기를 했었다고 기억을 하신답니다. 고향에서 친구들이 만났을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되고 싶다. 지금도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아직 평범한 사람이 못 된 것 같습니다. 그 초등학교 6학년 때도 제가 똑같이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거든요. 평범한 사람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초등학교 6학년짜리 김종필이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자식들이 하고 싶은 것 하고 살면서 뭐 크게 구애받지 않고 하고 싶은 것 하고 살 수 있는 게 평범한 삶인 것 같습니다.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이거나 돈이 많이 있다고 해서 뭐 불편한 게 없는 게 아니고 돈이 없어도 불편하고 다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사는 게 가장 행복하고 평범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목표도 꾸준히 아마 죽을 때까지가 될 것 같습니다.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